한번 봐요. 뇌혈관은 어때요? 복잡해요? 복잡하죠? 바늘 들어갈 틈도 없이 복잡하게 혈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관은 진짜 복잡한 거는 안 찍혔습니다. 진짜 복잡한 건 뭔가 하면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은 워낙 가늘기 때문에 사진이 안 찍힙니다. 굵은 혈관까지만 찍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굵은 혈관 전체보다 모세혈관 양이 몇 배로 더 많습니다. 이게 전부, 나머지 전부 모세혈관으로 꽉 찼습니다. 예, 이 혈관이 막힌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시금치를 삶아 먹으면, 이 혈관 중에 어느 게 막히고 어느 게안 막히겠습니까? 예? 이 전체가 고루고루 콘크리트로 막아 놓으면 무슨 재주로 살겠습니까? 예, 이 혈관으로부터 혈액순환 영양 공급을 받아야 뇌신경세포가 살아요. 뇌신경세포가 졸고 있는 걸 뭐라고 해요? 뇌졸중. 그게 뇌신경세포가 졸고 있는 중이에요. 예. 여기 지금 막히면 뇌졸중 되는 건 당연해요? 예. 그 중에 어떤 부분이 막힌 것을, 여기 뭐라고 해요? 파킨슨씨 병이 그거예요. 예, 우린 파킨슨씨 병 하면, 현대의학에 가면 뇌신경세포가 충돌해서 생긴다. 뭐, 이게 뭐, 무슨 뭐, 뭐, 심전도 검사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뇌파 검사한다 하지만 이게 뇌파가 무슨 문제 생겨?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이 혈관이 막혀가지고, 혈관이 막혀서 뇌신경세포가 죽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파킨슨 병이란 말이에요. 그럼 파킨슨 병을 어떻게 하면 돼요? 예, 혈관만 청소하면 혈관으로 피가 잘 가고 건강한 피가 잘 가서 영양 공급을 잘 하면 신경세포는 정상으로 살아나고 그러면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이걸 갖다가 뇌파를 검사해가지고 뇌파가 충돌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머리 아픈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왜 그런지 모르지만 좌우절 충돌한다. 이렇게만 아는 거죠. 예. 증세만 자꾸 파악을 하는데 증세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런 분이 한번 우리 벌곡에 찾아왔습니다. 예. 이분이 82살짜리 할아버지가 왔는데, 예, 파킨슨 병이에요. 이분은 걸음을 못 걸어요. 벌써 뭐 얼굴을 몇 번이나 갈았습니다. 예, 걸어가는데, 앞으로 이제 자꾸 숙여가지고, 앞으로 숙이니까 무게가 앞으로 가니까 어때요? 걸어가, 점점 더, 더 빨리 가. 걷기 시작하면 점점 더 빨리 가요. 내중엔 뛰어요. 어딘가 받쳐야 서지. 안 받치면 안 서요. 이 사람이 왔는데 자동차 문을 열어놓고 타려고 자동차 문을 열어놓고는 가만히 섰는 거예요. 예, 어떻게 탈 줄을 몰라.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몸이 어떻게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냥 문 열어놓고 그냥 섰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왔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합니다. 비트죠. 당근, 비트, 오이, 미나리 좀 먹고, 그 다음에 민들레 즙, 당근, 민들레, 케일 이 즙을 먹고, 그 다음에 레몬 즙을 하루에 여러 번 먹고, 그 다음에 수족탕 하고, 그 다음에 달리기 하고, 이게 계속 운동하고 이렇게 딱 했는데, 3주 마치고 나서 피검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피검사를 했는데, 첫날 우리 보여준 피 있죠? 그게 그분 피예요. 처음에 피거를 봤더니 피가 완전히 다 썩었습니다. 여러분 피처럼 막 피가 좀 있는 게 적혈구 한게다 붙들어 붙어있어. 이런 피로 돼 있던 이 사람이 3주를 마치고 난 뒤에 피가 적혈구가 다 떨어져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다닙니다.
그리고 밑에 시커먼 거, 그 곰팡이 종류라든지 석회가 하나도 없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82살짜리 노인이 옥상에 가더니 줄넘기를 100개를 뛰었어요. 파킨슨병 환자가 줄넘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두 개도 안 돼요. 한 개도 안 돼요. 한 개 닌가 놓고 다리를 겨우 건너가는 거죠. 이거 겨우 하는데 줄넘기를 100개를 뛰었어요. 그냥 정상인 사람도 줄넘기 돼요, 안 돼요? 100개씩 못 뛰어요. 근데 이 사람 100개를 뛰었어요. 차문을 열어놓고는 우리한테 보여준다고 펄쩍 뛰어타는 거예요. 예. 네.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뇌혈관이, 혈액순환이 이제 되나요? 예. 혈관 청소하니까 혈액순환 됐고, 혈액순환 되니까 뇌신경세포가 금방 살아나가지고 정상으로 돌아갔다. 파킨슨병 고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절대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쉬워요. 예. 근데 이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파킨슨병은 또 뇌파 검사를 해가지고 뇌파가 또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들여다보느라고 진짜를 못 봅니다. 현미경으로 아무리 들여다봐도 속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쓴 책에 하도 답답해서 제가 쓴 책 이름 뭐예요? 난치병 혁명. 난치병 혁명 그 책에다 제가 썼어요. 현미경을 하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깊이 들여다보고 연구해가지고 오히려 눈을 가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에 소제목을 뭐라고 썼는가 하면 현미경을 거꾸로 보라. 차라리 그렇게 들여다보지 말고 거꾸로 보면 예 대안렌즈를 저쪽에 두고 대물렌즈를 들여다보면 이제 점점 확대돼 있으면 넓게 볼 거 아니에요. 좁게 보다가 이제 그건 반대로 넓게 봐. 전체를 보라. 인체 전체를 봐야 볼 수 있지. 그 한 개 깊이 들여다보지 마라. 그래서 못 본다. 제가 그 얘기를 그게 써놓은 거예요. 현대의학이 발전을 많이 했지만 안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너무 깊이 들여다보느라고 연구하느라고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면을 못 보고 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간단해요? 혈관이 막히니까 영양 공급을 내 신경세포가 못 받고 신경세포가 못 받으니까 신경이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예, 파킨슨이다. 그렇다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혈관을 청소하고 피를 깨끗하게 해서 정상적으로 피가 잘 가면 그러면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예, 그걸 갖다가 무슨 학적으로 규명을 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또 단어도 또 복잡한 단어를 써야 누가 좀 알아주죠. 그죠? 그 뭐 피가 안 통해서 그렇다 이러면 이거는 빵점이 그래. 논문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 네. 아주 그냥 피가 안 통한다 말을 쓰더라도 아주 고차적인 아주 기술적인 말을 써가지고 피가 안 통한다고 표현해야 야, 이 사람 뭐 좀 아는갑다. 이렇게. 네. 지금 학문이라는 게 그렇게 하니 껍데기 학문이다 이 말이 껍데기. 이 알은 알자는 다 빼버리고 껍데기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파킨슨병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지난번에 지난해 5월달에 저 필라델피아 교회 거기서 디톡스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때 그분이 70몇 살인가 되는 한 분이 오셨어요. 여성분이 한 분 오셨는데. 이분도 그러더라고. 걸음을 걷는데 안 돼. 지팡이를 가져와서 지팡이를 이렇게 짚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분은 지팡이를 이렇게 짚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짚어요.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짚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런가 하면 안 엎어지려고. 아, 빨리 가니까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가면서 안 가려고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예. 이분이 왔는데 그것도 혼자서 못 걷고 양쪽에서 부축해가지고 붙들고 그래 겨우 왔어요. 불과 며칠 안 돼서 4일인가 3일인가 돼서 다 내비리고 지팡이 내비리고 그냥 걸어갔습니다. 예.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피를 깨끗하게 하고 혈관 청소하면 되는데, 피를 깨끗하고 하게 하고 혈관 청소하는 기간이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걸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그때 완벽하게 된 상태는 아니지만, 예, 당장 지팡이 내밀고 양쪽에 부축하는 사람 내밀고 혼자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이제 젊은 사람처럼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증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얼마 후에 전화를 받았는데 또 약 먹기 시작했답니다. 약이 그렇게 좋은가요? 왜 새로 약 먹기 시작했을까요? 즙을 먹다가 즙을 만들 새도 없고 만들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즙을 못 마셨대요. 못 마시니까 네, 점점 심해져요. 다시 심해져요. 혈관이 점점 더 다시 막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또 천상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길을 알면서도 길을 발견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해결을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길을 발견하면 해결해야 돼요. 그죠? 해결해야 돼요. 이 파킨슨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지금 밑에 보면, 예. 밑에 이게 뭐예요? 간질. 간질도 내 혈관 막힘이에요. 저는 간질에 대해서 알게 될 동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부산에 있는데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들이 5살인데 생후 5개월째부터 간질을 합니다. 하루에 12번씩 간질을 합니다. 이런 거 가능합니까?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습니다.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와서 만나봅시다. 예. 만나봅시다. 했더니, 안 와요. 나도 잊어버리고 있었죠. 아, 그랬는데, 언젠간 또 다시 연락이 왔더라고. 보니까, 한 6개월 뒤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전화로 물었어요. 왜 이제 전화했습니까? 물으니까요. 좋은데 고칠 수 있는 데 있는가 싶어서 계속 쫓아다녔대요. 이 지구상 끝까지 다녀도 간질 고치는 데 있어요, 없어요? 독일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고, 이 세상 끝까지 가도 간질 고치는 데는 없습니다. 불치병입니다. 근데도 어머니는 고치고 싶어요, 그죠? 그래도 무슨 잘한 데가 있나 알아보는, 계속 알아보느라고 시간만 잔뜩 낭비했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빨리 오세요. 근데 왔어요. 와서, 내하고 상담을 하는데 앞에서 아기를 식사시간 넘었다고 밥을 먹이더라고.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는데 한 두 번 받아 먹더니 탁! 졸도해버렸어요. 예. 죽었어요. 내가 당황을 해도 상담하다가 당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괜찮아요. 좀 있으면 깨어날 거예요. 이게 아주 태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에 12번씩 지금 5년 동안을 겪어나누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예, 그때 좀 있으니까 깨어나더라고. 예. 제가 즉시 알았습니다. 예. 아, 간질의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금방 제가 바로 파악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했어요. 이 아이에게 절대로 밥을 먹이지 마세요. 예. 앞으로 완치될 때까지 밥 먹일 생각하지 마세요. 밥을 완전히 딱 끊어버리고 오늘부터 계속 한동안 하루 종일 배즙만 먹이세요. 배즙. 이러면 배즙.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계속 배즙을 마시게 하세요. 예.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까지 그 배즙 마시는 거 쉬워요. 예. 달달하고 또 마시기도 좋아요. 예.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갔어요. 상담 간단해요? 20만 원 내고
저 상담하려고 하면 20만 원 내야 돼요. 여러분 상담비 내셨어요? 공짜했어요? 야, 특권입니다. 오, 상담비 20만 원. 20만 원 내고 한 일주일 열흘 기다려야 곧 찬스가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꽤 인기 있습니다. 네, 저는요, 한 달 수입이 상담만 해도 상당해요. 예. 네. 근데 이 사람이 상담하고 갔는데, 5일째 되는 날 전화가 왔어요. 5일. 5일째 되는 날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간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뭐 먹었어요? 배즙 먹고 5일 만에 간질 끝났습니다. 간질 고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간질이에요. 이렇게 쉬운 거를 현대의학은 이 지구상 어디 가도 간질 고치는 데가 없습니다. 예. 대단한 기술이었어요? 배즙 먹으라 한 게 뭐가 대단한 기술이에요? 그냥 상식이죠, 상식. 간단한 상식. 나는 왜 이 아이에게 밥을 먹이면 안 되는지, 왜 배즙을 먹여야 되는지를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시킨 거예요. 예. 지금 우리 똑같습니다. 이 아이의 간질의 원인은 소화불량이었습니다. 예. 이 사람 이 애기 놓을 때 어머니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애기가 간 기능이 나쁘게 태어났는데, 또 이 생후 5개월째가 언제예요? 뭐 할 때요? 이유식 할 때 아이를 다 망치는,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이유식 할 때 아이를 뭘 먹여야 좋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여자분들이 다 고민이 많아요. 그러나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이유식으로 뭐가 완벽하다 좋다 말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엄마 젖 먹으면 이유식 돼야 안 돼요? 아니에요. 이제 엄마 젖을 끊고 이제 식사로 넘어가야 될 때, 그때 이유식이 제일 힘들고 어렵다. 예. 젖을 계속 먹이면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죠. 이유식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쌀을 갈아줘야 할지, 밥으로 해줘야 될지, 그 다음에 뭘 넣어야 좋을지, 계란을 먹여야 좋을지, 단백질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고민이 많습니다. 예. 그러다가 어머니가 밥을 해가지고, 뭐, 간을 해가지고, 비벼가지고, 입맛을 누가 봐요? 엄마가, 엄마 입에 맞췄어요? 애기 입에 맞췄어요? 엄마 입에 맞췄다고. 엄마 입은 병든 입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짭고, 맵고, 뭐, 이것저것, 그냥 고기도 먹고, 이런 입에다가 입맛을 맞춰가지고 애기한테 주면, 애기한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어머니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애기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이걸 모르는 거죠.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먹는 것보단 좀 싱겁게 줘야 된다. 요건 알아요. 그죠? 그 정도는 알아요. 그것만 해도 큰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음식을 먹은 애기가 소화불량이 걸렸습니다. 애기가 처음 이유식 할 때는 우리가 회복식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동안에 탄수화물을 별로 안 먹었기 때문에 회복식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탄수화물을 처음 먹을 때는 그냥 냄새만 맡도록 주면서 차츰차츰 키워나가 이래야 되는데, 그냥 배불리 먹을 만큼 주면 바로 그날로 배탈 납니다. 소화불량이 한번 되면, 한번 만들어지면, 소화불량이라는 건 위장 안에서 음식이 썩었다는 얘기죠. 썩을 때는 반드시 세균에 의해서 썩는 거예요. 세균 없으면 안 썩거든요. 그럼 위장 안에서 세균에 의해서 썩었단 말이죠. 썩어가지고 있을 때 다음 음식을 또 주면, 다음 음식이 어떻게 돼요? 또 썩죠. 또 썩고. 계속 썩는 물질만 계속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영양이 들어가는 겁니까? 독이 들어가는 겁니까? 독만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이 독이 들어가서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뇌신경세포를 파괴하고 간세포를 파괴하니까 간 기능은 점점 떨어지고, 간 기능이 떨어지니까 어때요? 소화력은 더 떨어지고,
소화력 떨어진 데다 밥을 먹여가지고 소화를 되도록 기다리니 소화가 안 되고 또 썩었어요. 그래서 독만 계속 들어가서 이게 뇌신경세포를 계속 파괴하고 또 파괴하고 하면 이 아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엄마가. 엄마가 이걸 몰라가지고 아이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어머니한테 가르치기를 절대로 밥 먹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배즙을 먹이세요. 그랬더니 5일 동안에 어떻게 된 거예요? 배즙을 먹어서 이제 배탈 나요 안 나요? 밥을 안 먹으면 배탈 날 게 없어요. 그죠? 배즙을 먹으니까 그냥 링겔 주사처럼 그냥 칼로리가 그냥 들어가고 배즙을 먹으니까 해독 이뇨가 됐단 말이에요. 피 속을 피를 깨끗하게 해독을 하고 그 다음에 독을 소변으로 내보내고 하니까 피가 깨끗하게 맑아졌어요. 혈액순환이 드디어 되기 시작했어요. 그죠? 네, 혈액순환이 되기 시작하니까 뇌신경세포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간질은 끝났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요? 5일 만에. 5일 만에 끝날 간질을 가지고 이걸 세계적으로 못 고치는 불치병이 현재 어때요? 사람의 학문을 초등학문이라고 말할 만 하나요? 제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내용을 100% 다 알아요. 쥐꼬리만큼 알아요. 내가 쥐꼬리만큼 아는 거 가지고도 이렇게 쉽게 해결하는데 현대의학이 엄청나게 발전한 현대의학은 아직 불치병입니다. 예. 그래서 인간이 아는 학문 가지고 내가 뭘 얼마나 안다고 절대로 자랑할 게 못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학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칙을 조금이라도 더 알려고 자꾸 그쪽으로 노력을 해야 돼. 그죠? 그 기술, 그 역량, 그 능력,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능력이었습니다. 예.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간질을 고치기 쉽네. 아, 그렇지만 좀 뭔가 좀 찜찜해. 이 아이는 5살밖에 안 되니까 아기라서 회복이 쉽겠지. 나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안 될 수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그죠? 글쎄, 나이 많은 사람은 될까? 제가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한 사람의 전화가 왔어요. 이 아이는 12살짜리예요. 이보다 좀 나이가 조금 더 많아요. 이 아이는 하루에 12번 간질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시도 때도 없이 간질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네. 저에게 데려왔어요. 제가 뭐 먹으라고 했을까요? 배즙. 처방 너무 쉬워요. 배즙. 벌써 보니까 똑같아. 5살짜리나 지금 스타일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식사 딱 끊고 배즙을 먹이라고. 근데 5일째 전화가 안 오더라고. 이건 안 되냐. 근데 그냥 기다리고 내 일하다 보니까 17일 됐을 때 전화가 와서 이제부터 오늘 간질 하나도 안 했습니다. 17일 만에 다 고쳤어요. 간질 17일 만에 고쳐도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싹 고쳤습니다. 두 명째 간질 고쳤습니다. 그래도 12살은 아이들 아니냐. 남아는 사람은 지금 어떨까 고민을 또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태국에 가가지고, 아, 태국 아니고 대만. 대만에 거기 가가지고 디톡스, 우리 교회에 디톡스 세미를 하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간질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60대 중반이에요. 60대 중반 아주머니가 간질이에요. 뭐 퉁퉁 해가지고 남편이 직장을 못 가요. 언제 간질할지 모르니까 간질하면 나비두막 그냥 죽습니다. 항상 환자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직장에도 못 가고 그냥 가난하게 어렵게 어렵게 살고 집에 가서 보니까 집이 뭐 형편없는 거예요. 부인이 뭐 아파 누워 있으니까 집에 뭐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줬습니다. 예, 목사님하고 막 온 교인이 막 서비스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하루에 언제든지 간질합니다. 밥만 먹으면 간질하고 또 간질하고 또 간질하고. 예, 그런데 그게 일주일 동안 그 디톡스 프로그램 하는 동안에 한 번 간질했습니다. 확 줄었어요? 확 줄었어요. 아, 길은 있긴 있구나. 제가 마치고 오면서 목사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보살펴 주십시오. 예, 문제 있으면 제게 전화하십시오.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나도록 한 번도 간질 안 했습니다. 예, 거의 고쳤어요. 두 달 지나고 난 뒤에 한 번 간질했는데 살짝 지나갔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간질하면요 거의 한 시간씩 그냥 죽은 상태예요. 부들부들 떨고 막 거품 내놓고 막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살짝 지나가서 한지 안 한지 모를 정도로 살짝 지나갔대요. 어때요? 간질 고치는 거 이제 자신 있어요? 어리나 나이 많으나 똑같다. 보니까 상태가 이게 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간질뿐만 아니라 파킨슨병 모든 부분이 전부 혈액순환 장애였다. 예. 예? 자폐증은 칼슘 결핍입니다. 칼슘 문제예요. 예. 그거는 칼슘 공급입니다. 칼슘. 예. 칼슘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뇌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도 다 어때요? 시금치 삶아 먹어서 생긴 병, 또 프라이팬 음식 삶아 먹어서 생긴 거, 그죠? 나는 태국에 가서, 대만 가서 놀랬습니다. 우리나라에 프라이팬 한 개 걸린 거 어보도 싸움을 했는데 거기 가니까 교회예요. 교회 식당에 프라이팬이 한 아홉 개가 한 줄로 쫙 걸리는데 큰 거, 작은 거, 얄팍한 거, 두꺼운 거, 뭐 길쭉한 거, 뭐 아주 모양이 가지각색으로 쫙 걸렸더라고. 야, 이 사람들 문화가 이래. 그 후라이팬 썼을까요? 모양으로 걸어놨을까요? 쓰려고 걸어놓은 거야. 거기에 기름 붓고 한 모든 음식은 전부 우리 혈관 다 막았습니다. 네. 중국의 음식이 다 그래요? 중국 음식이 다 똑같습니다. 예. 미국엔 후라이팬 안 쓰나요? 써요? 미국 사람도 후라이팬 써요? 난 미국 사람은 후라이팬 안 쓰는 줄 알았더니 미국 사람도 후라이팬 쓰는가 봐요. 예, 바로 이 뇌혈관 우리 다른 데 혈관은 다리에 차라리 혈관 막힌 건 다리 아프고 뭐 이게 우선 참을만 하지만요 뇌혈관 막힘을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장애로 바로 나타납니다. 그냥. 예. 그래서 우리가 팔다리에 혈관 막힘, 뭐 신장에 혈관 막힘 이보다 더 위험한 거는 뇌의 혈관 막힘입니다. 예. 뇌의 혈관 막혀가지고 뇌의 혈관이 많이 막힌 게 바로 치매예요. 치매. 그죠? 치매. 젊은 사람이 치매에 걸리든가요? 나이 많은 사람이 치매에 걸리든가요? 왜 나이 많은 사람이 치매에 걸릴까요? 그만큼 많이 삶아 먹었다 그 말 아니에요? 그죠? 예, 후라이팬 음식 많이 먹은 거예요. 많이 먹은 숫자만큼 많이 막혔을 뿐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절대로 아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젊은 사람이 회개할 게 많아요? 나이 많은 사람이 회개할 게 더 많아요? 나이 많은 사람이 회개할 게 더 많아요. 예. 그래도 많은 사람은 후라이팬 내비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후라이팬 내비기가 진짜 어려워요. 예. 근데 미국은 더 어렵겠네. 그죠? 후라이팬이 미제한이에요. 후라이팬, 미제건 내비기가 어려워요. 예. 예? 메이드 인 차이나 나와요? 아, 많아요? 아, 한국에서 제가 세미나 하면서 얘기했어요. 후라이팬 버려야 되겠지요? 예. 후라이팬
버릴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몇 사람 손을 안 들었어요. 예, 네, 손 안 들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산재가 얼마 안 되는데요. 그 독일제를 사가지고 비싸서 못 버려요. 독일제 사도 버려야 돼요. 건강하려고 하면 버려야 돼요. 예. 네. 여러분들 고민이 많죠? 후라이팬 버릴 생각이. 그죠? 후라이팬 내비리기 쉬우려고 하면 절대로 비싼 거 사지 마세요. 그거 후라이팬 버리는데 남편이 좀 도와줘야 돼요. 예, 여자는 시장에 가서 100원, 200원 깎는 사람들이라 버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죠? 남편이 그냥 눈 찌끔 깎고 뺏기다 그냥 갖다 내밀고. 나는 그걸 몇 분 갖다 버렸어요. 후라이팬을 몇 개 버렸습니다. 예. 이거 버립시다. 예. 버립시다. 예. 그러고는 안 버려요. 그래, 버리기가 참 힘든갑다 싶어서 내가 이제 싹 갖다가 없을 때, 집사람 없을 때 싹 갖다 내밀고. 그러더니 와가지고 자세히 후라이팬이 없더라. 근데 보고 누가 왜 내밀었나고 소리는 안 하더라고. 안 맞더라도 했더니 내 중에 가서 보니까 새 후라이팬이 또 하나 딱 걸리네. 야, 후라이팬 귀신이 무섭긴 무섭다. 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또 안 본 데 싹 갖다 내밀었더니 그거 질도 안 난 거 싹 갖다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요 스테인리스로 된 걸 다 갖다 걸어놨어요. 스테인리스는 버리기 어려울 거다 이거죠. 이제 스테인리스는 기름 안 산대요. 물로 한대. 이제 내보고 이제 이거 버리지 말라고. 예, 이제는 기름 안 쓰고 물로 해가지고 할 거니까 버리지 말래요. 그래, 물로 하는 건 괜찮다. 일단 물로 하는 건 뭐 생거 먹는 것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래가지고 먹으면 기름 쓰는 것보다는 낫다. 물로 하는 건 좋다. 이랬는데 반찬 올라온 거 보니까 물로 했다는데 가만 보니까 기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왜 기름을 썼느냐. 우리 기름은 조금밖에 안 썼대요. 조금밖에 안 썼대요. 그게 그 정도로 그게 그렇게 하고 싶은가 봐요. 여자들이 습관이 들어가지고, 예, 음식하면 그거 갖다 다 올려놓고 불 켜놔야 뭔가 음식하는 그 기분이 드는 말이에요. 예, 뇌혈관 한번 보세요. 예. 이 안에, 이거 뭐예요? 망태기 안에 뭐가 있어요? 망태기 안에 적혈구가 그 안에 갇혔어요. 예. 적혈구 한 개가 겨우 빠져나가는데, 저 망태기가 가다가 혈관 굵은 거 막아버리겠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야, 저 망태기가 뭐냐? 아, 이 망태기가 만들어지면 내 혈관 굵은 거 딱 막으면 뇌졸중 딱 만들겠어요. 그죠? 딱 문제 되겠어요. 이 망태기가 이게 도대체 뭐냐? 왜 만들어졌느냐? 저거 알아야 되겠어요? 네, 알아야 돼요. 저게 망태기가 뭐냐? 예, 연구해 봤더니 이 망태기가 뭔고 하면요. 이게 뭐예요? 혈소판이 망태기를 만든 겁니다. 혈소판의 특징이 뭐예요? 혈소판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지혈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피를 응고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지혈이 목적이에요. 응고하는 거 아닙니다. 응고시키면 큰일 나요. 예, 저게 사실은 응고예요. 저게. 저래 되면 큰일 나요. 지혈인데 지혈은 언제 필요해요? 지혈은 혈관이 파괴됐어요. 혈관이 파괴돼가지고 혈관 바깥으로 피가 나올 때 그걸 막기 위해서, 그걸로 피가 계속 나오면 안 되니까 그때 이 혈소판이 혈관 바깥으로 나오면서 바로 파괴돼요. 분해되면 이 혈소판은 전부 다
그 멍탱이로 변해요. 거물처럼. 거물처럼 돼가지고 혈관에 거물을 딱 치면 거물에 적혈구가 걸려가지고 못 나와요. 그죠? 고개 굳어가지고 딱지가 만들어지고 지혈이 딱 되는 겁니다. 예. 이게 혈소판의 목적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 혈소판이 저 혈관 안에서 지금 파괴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 망태기가 만들어졌다고. 왜 이 안에서 망태기가 만들어졌을까요? 왜 혈관 안에서 망태기 만들어졌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 왜 그쪽에 숨어 앉아 있어요? 이쪽으로 안 나오시고. 따뜻하다고요? 저것이 혈관 안에서 저렇게 바깥에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혈관이 터지지도 않았는데도 저 안에서 저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였었는가 하면, 유리기가 혈관 안에 들어가서 유리기가 혈소판을 파괴한 겁니다. 그래서 피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유리기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많아요? 예, 활성산소, 유리기가 들어갈 수 있는 찬스, 뭐예요? 아시는 분 얘기해 봐요. 예? 숙변. 숙변 속에서 음식이 썩어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활성산소였습니다. 이게 피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소화불량돼서 방귀 뀔 때 만들어져 들어가요. 그죠? 유리기가, 활성산소가 방귀 한 번 낀 거하고 열 번 낀 거하고 누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열 번 방귀 낀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저게 들어가면 혈소판은 피 속에 계속 있거든요. 예. 거의 적혈구 숫자만큼 혈소판이 있습니다. 그걸 만나면 망태기를 언제든지 그 안에서 만들어낸다. 그래서 피를 엉겨붙게 만들어가지고 혈관을 막는 거다. 이게 혈전이에요, 혈전. 예. 바로 활성산소를 먹는다는 얘기는 혈전을 만드는 방법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리기, 활성산소를 만드는 음식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후라이팬으로 음식을 만들면은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나요? 안 만들어지나요? 예, 식물성 기름 그거 붓고 가열하면 바로 산화돼가지고 과산화지질되고 그 속에는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예, 음식이 고소하다. 고소하단 말 하죠? 고소하다. 고소한 맛은 어디서 날까요? 고소한 맛 좋아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고소한 맛은 바로 과산화 지질 맛이 고소한 맛이에요. 고소하면 고소할수록 건강에 좋아요, 나빠요? 고소할수록 건강에 나빠요. 예. 참기름. 여러분, 참기름은 고소해요, 안 고소해요? 참기름을 짤 때 고소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고소해요? 볶는데 어떻게 볶아요? 새카맣게 탈 만큼 볶아야 돼. 예. 매 볶아야 돼. 그렇죠? 새카맣게 탈 만큼 볶으면 고소해요. 왜 고소해졌어요? 과산화 지질이 많이 만들어질수록 고소한 맛이다. 그 말이죠? 예. 그 기름을 짜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그동안에 참기름, 우리 참기름 있는 집 손 한번 들어봐요. 집에 참기름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왜 다 있어요? 맛있게 하는 건 명분이고, 사실은 혈관 파괴할 목적이죠. 아, 그렇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혈관 파괴할 목적이에요. 예, 고소하게 하는 건 명분이에요, 명분. 예, 마귀가 명분을 그렇게 제시했거든요. 예? 누룽지도 그렇죠, 사실. 예, 볶은 곡식도 똑같아요. 쌀보다 볶은, 볶아놓으면 훨씬 고소해요. 왜 고소해요? 그 속에 있는 기름이 탔거든요. 과산화질 됐거든요. 그래서 고소한 겁니다. 예. 볶은 곡식이 좋아요? 나빠요. 예. 참기름은 콜드프레스 어떻게 해요? 예, 그게 엔젤 녹즙기로 가지고 참깨를 짜면 참기름이 나옵니다. 그거는 종기름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두었다 먹으면 안 됩니다. 즉시 먹어야 돼. 놔두면 자동 산화해서 바로 과산화질로 점점 변해 갑니다. 예. 참기름을 나물 무칠 때 써요? 쓰는 걸 어떻게 말해요? 참기름을 무친다, 이렇게 말해요? 참기름을 친다 하죠? 참기름은 꼭 쳐먹어야 돼요. 아, 그렇지 않아요? 참기름은 발라먹는다거나 꼭 쳐먹는다 그래요. 왜 참기름 쳐먹는다 해요? 참기름은 나쁘기 때문에 쳐먹는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건 쳐먹으면 안 돼요, 그죠? 참기름을 쳐먹지 말고, 그죠? 참기름은 쳐먹지 말고, 참깨를 짜가지고 무쳐먹는 겁니다. 예. 참깨하고 잣을 1:1로 하든지, 잣을 조금 더 많이 하든지, 거기에다가 소금을 약간 넣어가지고, 녹즙기에 쫙 짜면요. 아주 맛있는 기름이 나옵니다. 그거 야채 무쳐 먹어도 좋고, 예, 찍어 먹어도 좋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거 먹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문제는 잘못하면은 혀가 같이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같이 넘어가면 곤란해. 근데 뭐 저기 아직 김치 맛있게 만드는 법 안 가르쳐줬어요. 김치 맛있게 하는 거예요? 그건 가르쳐줘서 될까요? 네, 아직 믿지 못하겠는데요.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한 번에 손이 커서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날 다 못 먹으면 문제돼요. 그죠? 네? 진짜 옆집 줄래요?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 나눠주는 조건 하에서, 그죠? 예. 나눠서 먹으면 안 돼요. 나눠서 먹으면 김치 담아서 먹는 거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겉절하는 방법, 좋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그 고추 나올 때 있죠? 빨간 고추. 빨간 고추는 안 매워요. 예, 고추가 나왔는데 약간 한쪽 볼이 약간 검은 거 남아 있을 때 다 빨가지 않았을 때 그때 고추 생고추 갖다가 마늘하고 같이 즙을 짜세요. 즙. 예, 소금을 조금 넣어도 좋아요. 예, 그래가지고 즙을 딱 짜면 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찌꺼기 몇 번 더 집어 넣어도 좋아요. 그 즙이 딱 나오면 그 즙을 여러분 냉동실에 가면 사각으로 얼음을 부는 거 있죠? 조그만하게 거기에다가 싹 부으세요. 그럼 사각 얼음이 되나요? 빨간 얼음이 됩니다. 그거를 얼음 봉지에 넣어가지고 냉동실에 탁 놔놨다가 배추 사가지고 싹 썰어가지고 그놈 녹아가지고 싹 섞기만 하면 김치 겉절이 쉬워요? 그런데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른 고추는요. 마른 고추는 매운맛밖에 없어요. 매운맛을 즐기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 고추는요. 달큰합니다. 맛있어요.
맵지 않게 하면서도 아주 맛있어요. 예. 한번 해봐요.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 알게 될 거예요. 만들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건 뭐 여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해요. 배추를 씻을 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겉절이 만드는 거 잘 배웠어요? 예. 한번 해보세요. 예. 거기다가, 그, 배추 겉절이 방법을, 예. 이문현 겉절이. 제가 연구했으니까, 그죠? 예. 자. 예? 생강요? 이어도 잡으러 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어도 괜찮습니다. 예. 예? 참깨. 참깨를 거기에 갈 때 같이 넣어도 되겠어요. 예. 뇌의 기능을 보십시오. 저 엄청난 기능들, 몸 전체를 컨트롤하고 모든 생각을 관장하는 이 모든 뇌, 예, 이거 손해까지 합쳐서 손해가 위축되고 손해가 작아지면 우리 운동신경이 약해져요. 그죠? 운동신경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게 주로 파킨슨 쪽으로 갑니다. 예, 바로 이 부분이 손해 위축증 얘기 들어보셨어요? 손해 위축증이 왜 생기겠어요? 손해 위축증이란 뭐예요? 아, 예. 감사합니다. 손해 위축증이 왜 생길까요? 예. 손해로 들어가는 혈관이 막혀가지고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산소 공급도 안 되고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뇌 신경세포가 굶어 죽었습니다. 예.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대신에 영양 공급은 안 되고 대신에 뭐가 공급됐느냐 하면 활성산소가 공급된 거예요. 활성산소가 뇌 신경세포를 파괴하고 혈관세포를 파괴합니다. 예. 그래서 손해 위축증이 된 겁니다. 예.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나이가 많아서 손해 위축증 생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 바로 혈관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먹었느냐가 바로 결정됩니다. 그죠? 예. 결정됩니다. 예. 독소. 예. 여기 한번 보세요. 뇌가 관장하는 모든 장기들 보세요. 뇌 장기 중에 뇌가 관장하지 않는 장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 신경이 죽으면, 이 신경이 죽으면 뇌는 이 모든 장기가 같이 죽어요? 예. 요게 소장, 대장을 관장하는 쪽에 신경이 죽으면 이 소장, 대장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운동도 잘 안 될 뿐 아니라 영양 흡수 능력도 없습니다. 소화 능력도 없습니다. 뇌신경세포가 중요해요? 예, 무슨 수가 있어도 뇌신경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예. 이 얘기가 바로 성경에 있는 내용. 예. 쥐를 먹는 민족은 끊쳐지리라 했습니다. 쥐를 먹는 민족은 끊쳐지리라 했습니다. 쥐를 먹는 민족이 왜 끊쳐질까요? 쥐를 먹으면 쥐 속에 있는 기생충이, 여러분 혈관 속에 기생충이 있는 거 봤습니까? 예, 그러한 기생충들이 들어가가지고 뇌혈관으로 들어가요? 뇌혈관으로 들어가죠. 뇌혈관에 들어가서 거기서 편안하게 앉아 노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거 들어가서 어떤 모세혈관 쪽에 좋은 굵은 혈관 쪽에 가서 탁 막혀서 못 갑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바로 예, 전쟁터가 됩니다. 예, 피가 다 파괴되면서 그 시체가 죽어가지고 썩어요. 이렇게 되면 그 부분에 그 혈관이 관장하는 신경 쪽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기생충이 한 마리 같으면 한 군데만 그렇고 말지만 이게 수천만 마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들어가서 혈관마다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뇌가 죽어요, 살아요? 뇌가 죽으면 나도 죽어요? 뇌가 죽으면 나도 죽어요. 이게 들어가서 심장 속으로도 들어가고 간 속으로 들어가고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예. 이건 나이 어리나 나이가 많으나 똑같아요? 온 가족이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이 죽으면 어때요? 그 가족 생명 끝났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쥐를 먹는 민족은 끊쳐지리라 한 말이 확실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이 죄를 줘가지고 벌을 줘서 죽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지금 이 우리가 뇌 상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뇌신경 세포인데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가 늘어져, 그죠? 굉장히 넓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가 0.1mm도 안 됩니다. 머리카락 하나 굵기 정도도 안 되는데 저렇게 느리게 그 속에 신경세포가 나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뇌신경세포가 좀 전에 혈관이 배치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어때요? 혈관이 바늘 들어갈 틈도 없이 그냥 빡빡하게 혈관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사이마다 신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한 개 혈관하고 사이가 그 바늘 들어갈 틈도 없는데 그 사이가 지금 이렇게 늘어다가 가는 거죠. 신경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죠? 이 신경이 일합니다. 예. 우리가 이 신경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예. 너희 몸은 뭐라고요? 성전이다. 왜 성전일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면 성전이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데가 내 가슴이에요. 머리예요. 머리입니다. 머리. 뇌신경세포입니다. 뇌신경세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알아요? 거룩하라. 어디가 거룩하라? 뇌가 거룩하라. 뇌가 막히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할 수 없습니다. 뇌가 깨끗해야 합니다. 뇌를 깨끗하게 보호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러운 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후라이팬 음식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시금치 삶아 먹어야 돼요? 안 삶아 먹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피가 깨끗해야, 전신에 흐르는 피가 깨끗해야 뇌로 흐르는 피도 깨끗한가요? 그렇습니다. 뇌가 정결하게 되어야, 뇌가 정결하게 돼야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됩니다. 거룩하신 그분께서는 여기 아니면 딴 데 올 데가 없습니다. 우리 발바닥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신경세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이 신경세포를 활동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 몸 전체를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몸을 지금 매 순간 여러분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뇌 신경을 통해서. 예. 예. 이 사람이 지금 생각을 해요. 예, 신경을 통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 줄기는 어디예요? 바로 혈관이었습니다. 예. 여기 또 보십시다. 뇌신경세포가 혈관에 붙어 있나요? 요 모세혈관에 요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요 신경세포가 요 혈관에 붙어 있죠? 요 혈관에 붙어 있지 않은 신경세포는 하나도 없습니다. 안 붙어 있으면 죽습니다. 생성되지도 않고 죽습니다. 예. 이 신경세포가 건강하게 되려고 하면 혈관이 건강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혈관이 건강하고 저 혈관 속에 흐르는 피가 깨끗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예. 여기 한번 보세요. 예. 신경세포가 있는데 혈관 속에 쫙 혈관에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결돼 가지고 또 다른 신경세포로 또 연결됩니다. 예.
여기 보면 이 신경세포가 예, 성상교세포, 이 신경세포거든요. 모세혈관에 딱 붙어가지고 여기서 영양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 혈관이 막혀가지고 여기에 피가 흐르지 않는다면 이 신경세포 죽을까요? 살까요? 죽죠. 죽죠. 자, 이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저 자리에 보리수 나무 밑에 자리를 가부좌 타고 앉아가지고 식사를 안 한 지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단 식사를 하나도 안 하고 영양 공급을 중단하고 가부좌 들고 앉아서 손을 해가지고 정신만 차리면 돼요? 예,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저 한국 충무에 있는데 충무 어딘지 아시죠? 경상남도 충무 거기에 있는데 우리 집사람 친구예요. 이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리자 암을 낳는 데는 기도에서 낳는 데 있잖아요. 그 어디예요? 기도원 말고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 있어요. 그분이 와서 기도하면 낳는데요. 거기서 헌금을 막 열심히 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1년이 돼도 안 와요. 1년이다. 그래서 가족이 하다 안 돼서 안 된다. 목사님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하자.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사. 그거 있잖아요. 방언의 은사를 받아요. 방언의 은사 받으면 자기가 하면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받아야 되겠다. 온 식구가 붙어가지고 방언 달라고 기도를 많이 열심히 했습니다. 방언 달라고 기도를 많이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아, 동생이, 동생이 누나를 위해서 열심히 해서 받았어요. 드디어 받아냈습니다. 예. 하나님 위해서 빼앗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받아냈어요. 열심히 쫄라가지고 받아냈어요. 예, 하나님이 이게 방언 은사를 안 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 억지로 받아냈어요. 예. 우리가 가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동생이 우리 잘 아니까 그래도 내가 예. 그 오전에 설사를 해가지고 밥 먹는 데 이제 설사를 했다 그러는데. 아 그래요? 설사에 설사하러 다녀요? 예. 몸무게가 좀 무거워요? 몸무게는 있죠? 몸무게 있죠? 아, 됐어요. 그럼 오늘 하루 계속 설사하세요. 설사하고 오늘 저녁에 잘 때 숟가락 세 숟가락을 물 두 컵에 타서 마시고 자요. 관장해도 돼요. 예. 괜찮아요. 예, 내일 되면 좋아질 겁니다. 이 사람이, 받아냈대요. 아, 그래요? 축하합니다. 그래. 어떤 방언을 받았습니까? 근데 말을 잘 안 해요. 어떤 거 받았는데요? 방언이 부끄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워야죠. 자꾸 말을 잘 안 해요.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어떤 거 받았어요? 물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방언 줄 때 좀 좋은 걸 안 주고 좀 신통찮은 걸 줬어요. 신통찮은 방언도 있나요? 아, 그럼 신통찮은 게 뭔데 얘기 한번 해봐요. 한참 기다리더니 드디어 얘기를 했습니다. 작은 말로 얘기해요. 방언이 좀 그런데 좀 지금이 반응이에요. 방언이에요. 지금이가 뭐예요? 경상도 사투리로 욕이 지금이에요. 이게 왜 뭘 해도 잘 안 되면 욕하는 거예요. 지금이 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방언 달라고 계속 쫄라도 안 되니까 이제 욕을 한 거지. 지금이 욕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방언이 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시작하면 이제 지금이 지금이 지금을 이제 이제 가는 거지. 좀 좋은 걸 주면 좀 얘기하기 좀 좋을 텐데. 그래, 이거를 방언이라고 생각. 그래, 그러면 기도해 보시죠, 누나한테. 누나 머리에다 얹고 지금이 지금이 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잘못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기를 싫어합니까? 성령을 어떻게 주고 싶어 애를 쓰는데 주면 탈날까 싶어서 못 주는 거예요. 딴짓할까 싶어서. 그리고 성령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거룩이 못 되기 때문에 못 주는 겁니다. 이게 늦은 비 성령이에요. 늦은 비 성령은 이른 비 성령을 충분히 받은 사람에 한해서 늦은 비 성령을 준다고 돼 있고, 이른 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늦은 비 성령이 언제 왔다 간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른 비 성령을 통해서 충분히 이 사람이 겪고 쌓고 해서 늦은 비 성령을 주었을 때 이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냐, 이 사람이 되냐에다 그때 늦은 비 성령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은 그런 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달라고만 이제 쫄라 지킨 거죠.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죠. 하나님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을 받았는데, 은사를 받았는데 자기가 뜻이 뭔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들끼리만 알아요. 내가 보기에는 지는 알 것 같아. 지금이가 뭔지 알 것 같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해야지, 우리가 자꾸 뺏으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더 주고 싶어 애를 쓰는데 나를 따듬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정작 해야 될 일은 뭐였습니까? 본인과 암 환자로 죽어가는 누나를 위해서 할 일이 뭐였습니까? 피를 깨끗하게 하고, 예? 피를 깨끗하게 하고 저항력을 좋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불과 녹즙 다섯 컵 먹고도 이 사람의 병이 회복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죠. 우리가 병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병 걸렸을 때 아는 게 아니라 이미 병 걸릴 음식을 먹을 때 이미 알았죠. 그죠? 예. 그러나 답이 돼요. 고기를 입에 하나 열 때 하나님께서 저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탁 털쳐가지고 할 수 있어요? 못 먹게? 내가 이 젓가락을 짚고 오는데 탁 털쳐가지고 저게 또 공중으로 휙 날아가면 이게 왜 그런지 알죠? 그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렇게 안 하고 나비둬요. 이게 들어가서 씹어 넘어가서 소화가 돼가지고 흡수될 때까지 나비둡니다. 왜 나비뒀을까요? 이걸 먹어가지고 병이 생겨가지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드디어 그분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단백질을 먹어줘야 내가 기운을 유지하고, 단백질을 먹어줘야 내 신경세포가 살고 내 모든 근육이 산다고 이 사람이 고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무슨 재주로 막을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깨지려고 하면 이걸 먹어봤더니 병이 생겨서 죽을 지경이 됐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그때 드디어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때 이 방법으로 딱 했더니 병이 났어요. 아, 이 문제였구나. 드디어 여기 와서 강의를 이렇게 듣고 보니까 그동안에 고기를 먹은 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후라이팬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았단 말이에요. 그전에 후라이팬 음식 먹으면 맛만 좋았죠. 그죠? 예, 맛만 좋았지. 그게 내 몸에 피해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고요. 예.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 얘기 하면 병 날 때까지만 안 낫고 안 먹고 병 낫고 난 뒤엔 다시 먹으면 되나요? 근데 먹을 사람이 많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죠? 이 사실까지도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죠. 예. 예, 내가 지금 오늘부터는 이제 절대로 안 먹을 거예요. 정확하게 할 거예요. 그래, 좋다. 내 병 다 고쳐줄게. 딱 고쳤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다시 먹고 병 다시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 안 먹기로 했으면 안 먹어야 돼요. 그죠? 근데 사실 안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 사실까지 하나님이 압니다. 압니다. 우리가 허약한 것도 압니다. 또 옆에서 유혹한다는 사실도 하나님이 압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아플 때까지 계속 참는 거예요. 발등이 뜨겁고 대기 뜨거워야 이게 귀에 싹 들어오고 그죠? 그때서 이제 철이 든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내 몸이 아프게 된 거다. 이때라도 진짜 깨닫고 다시 이걸 정확하게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그동안에 봤습니다. 반드시 하루에 녹즙을 18컵씩 마시고 일주일, 열흘, 한 달, 두 달, 석 달 돼야 날짜가 어느 정도 돼야 병 낫는 게 아니다. 급한 사람은요, 급하게 해결되버리더라고요. 네, 그제 얘기했죠? 봐요. 5일 만에 죽겠다는 사람이 4일 만에 복수 다 빠지고 공중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왔습니다. 이게 녹즙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숟가락을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베푸셨습니다. 예, 우리가 누구라도 다 똑같아요. 그 사람만 그렇고 우리는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어떻게 깨닫느냐. 이게 지금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예. 나는 나 자신을 몰라요. 나는 지금 생각이 그래요. 예, 그거 나쁜 거 절대로 안 먹어야죠. 먹겠습니까? 그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여기서 후라이팬에다 고기를 볶아 이거 갖다 놓고 먹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안 먹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안 먹어요. 그러나 집에 가서 여러 식구들한테 계속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루 이틀 열흘 사흘 계속 유혹을 받으면요. 그래도 안 먹어요. 안 먹는데 먹진 않는데 요만큼 맛만 보죠. 그죠? 요만큼 맛보면 이미 넘어간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졌어요. 넘어갔어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압니다. 예. 이런 속에서 우리를 구해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작전도 필요하고 그죠? 예. 대책이 필요합니다. 마귀도 신이에요. 그죠? 우리보다는 머리가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우리 하나 꼬는 건 일도 아니에요. 예, 일도 아니에요. 금방 넘어가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한 시간도 견디지 못합니다. 못 견딥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기도가 좋긴 제일 좋더라고요. 저도 해봤거든요. 예, 갖다 놓고 먹고 싶어요. 먹으면 안 된다는 건 또 알거든요. 젓가락을 들고 먹고 싶은데, 아이고 하나님, 이러면 젓가락이 딴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가다가 하나님 이렇게만 해도 젓가락이 옮겨져요. 예, 그래서 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백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은 일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앉은 여러분이 지금은 몸이 허약하고 안 좋지만 그러나 그분의 뜻대로 오늘부터 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그대로 하나씩 실천하면 몸에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그대로 나타나서 자꾸 좋아집니다. 많이 좋아질수록 내게는 용기가 더 많이 나요. 그죠? 그걸 계속 살려가야 돼요. 살려서 이제 좋다. 더 잘하자. 이래가지고 이 정도 같으면 이제 괜찮아다. 좀 먹어도 되겠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차차 살려나가면
여러분 나이가 10년 후에, 10년 후에 80이 됐는데, 나이는 실제 내 얼굴에 나타나는 나이는 점점 더 거꾸로 내려가가지고 20년이 더 내려가 버렸어요. 10년 후에 20년이 내려가면 몇 살 차이에요? 30살 차이가 되면, 30살 차이가 되면, 여러분 이제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죠? 이제 밖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예. 나를 보시오. 내가 그렇게 아프던 내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말 안 들을 수 없겠죠. 그래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면 그 한 사람이 수백 명을 살릴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그분의 뜻이에요. 예, 우리는 이 기별을 먼저 받으면, 먼저 받은 사람은 선생님입니다. 그죠? 예, 기별을 먼저 받고 실천해서 선생님이 된 사람은 그 선생님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거예요. 그죠? 그 살아난 사람 때문에 또 수많은 사람이 또 살아나요? 예, 이건, 예, 기하급수적으로, 예, 원자폭탄이 터지듯이 전 세계를 휩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지면 그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예. 내 하나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고 몇 명을 구할 수 있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을 구하는 거예요. 수천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대표해서 내가 먼저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그죠? 예.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젓가락을 들고 나쁜데 가다가도 되돌아와야 돼요. 그죠? 되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계속 보고 있어요. 그죠? 보고 있어요.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고, 요게 이름비 성령을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이거예요. 예, 이름비 성령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내가 오늘 음식을 먹을 뻔 했는데, 잘못된 걸 먹을 뻔 했는데, 안 먹었어요. 이겼어요. 이름비 성령 한번 받은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충분히 이름비 성령을 받아서 성장한 사람은 내 중에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이제 크게 외칠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 그날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한국에서 6시 때 기회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식사요? 식사요? 제일 어려워요. 이번에도 비행기표를 샀는데, 이거 뭐요? 저 미국 비행기. 예? 예, 갈 때는 대한항공을 타고 왔어요. 그 밥이 나와요. 그래서 괜찮아요. 다른 건, 뭐, 밥도 밥이기 때문에 뭐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이거, 델타. 델타 항공을 끌어놨으니 갈 때는 델타 항공이에요. 델타 항공 나오면 빵하고 고기하고 나올 텐데, 안 된다. 바꿔라, 안 된다. 대한항공으로 바꿔라. 이랬더니, 안 된대. 업데이트 시간이 안 맞아서 안 된대. 그럼 알아봐라. 델타 항공에서 생채식으로 식사를 할 수 있냐? 예? 예. 코쇼. 이름이 코쇼. 아, 유태인들이 먹는 음식이 있어요? 네. 오, 그건 생채소 나오나요? 생채소는 모르지만 아무튼, 유태인들이 먹는 음식. 지난번에 한 번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대한항공에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채소를 팍 삶아가지고 나왔는데, 한 개도 못 먹었어요. 그냥 쫄쫄 굶고 왔죠. 근데 그거 팍 삶은 채소만 나오고, 밥도 없어요. 밥이라도 나오면 나 다 안 해버리고 밥만 먹고라도 오겠는데 없어요. 차라리 비빔밥 나오는 게 그냥 다 채워버리고 밥만 먹을,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데, 아, 그거 요청했다가 막 완전 쫄쫄 굶고 왔어요. 지난번에 저쪽에 갈 때, 그 쫄쫄쫄쫄 굶고, 그치, 갔죠. 열 몇 시간 굶고 갔죠. 전화해서 베지터리언이니까 생략도 달라고 줄 거예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아, 그래요?